네, 지금 보여주세요. 그리고 행사장에 오시면은 우리 고향견들이 붓을 물고 그림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같이 함께 병행하여 할 계획입니다. 아니, 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게요. 예, 일단 오늘 잠깐 맛보기를 보여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양견들이 환양보배섬 진도라는 글씨를 물고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라하세요. 어휴, 어휴. 바로 차렸다. 보배섬 진도입니다. 아침 몇 친구? 예, 이번에는 우리 예. 공양견들이 단체로 줄넘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개 들뛰어요? 줄넘기를요? 줄넘기도 짧은 줄넘기, 긴 줄넘기 있는데 오늘은 맛보기로 짧은 줄넘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준비. 뛰고! 하나, 둘, 셋. 진짜 재밌네요. 됐습니다. 아, 예. 네. 저희 단원들이 연세가 네. 70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작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공연자들 단체로 네. 춤을 한번 추겠습니다. 춤을요?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춤을 추는 거야? 개나리 춤? 야, 시작하고. 막 리듬 타는 거예요 지금? 조련사분이랑 호흡이 되게 잘 맞네요. 네. 아 어떡하죠? 아 네. 대단합니다. 네. 중독자가 저렇게 멋진 공연을 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아까 그 실수한 5번 개 혼나지 않도록 우리 조련사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연습 좀 더 하면 되죠. 뭐 진도 바닷길 축제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가셔서 바닷길도 한번 걸어보시고 그 진돗개들의 재롱도 좀 많이 맞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에 현장에서는 좀 고생하셨겠지만 네. 그래도 전국의 반가운 봄비라고 생각하시고 양해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